생선. 자, 비 하나, 상비 하나 달았습니다. 어딘가 아시겠죠? 저희가 유격장 포인트라는데 쪼롱 너울성 파도가 세니까 그 파도를 넘긴다 생각을 하고 캐스팅. 또 바람도 세게 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다 안착을 시키려면 좀 더 오른쪽으로 던져서, 오른쪽에서 바람이 왼쪽으로 부니까 약간 오른쪽에 던져서 이렇게 슬려갈 수 있어요. 일단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잡을 건데 여기도 또 좋은 포인트거든요. 여기서 입질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. 아까 내 비봉돌 하나 다른 것보다는 지금 찌의 그 움직임이 천천히 움직이네요. 아까 때보다는 더 상황이 좋은 거죠. 고기 활성도가 좋을 때는 막 떠서도 무는데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조금 이제 수심을 줘야 그 밑에서 불기 때문에. 그렇지. 이것이 견제. 무거워서 살짝 바닥 단 느낌이에요. 입질 톡톡 치죠? 풀이 커서 뜯어먹진 않았어요. 왜냐면 내가 풀을 크게 켰거든. 바늘도 7호 껴놨어요. 왜냐면은 절벽에서 드롭방 하려면은 작은 바늘은 빠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큰 바늘을 껴놨으니까 좀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지고 들어간다 싶으면 아 다시 떴어. 예민하네. 좀 더 줄을 줘서 완벽하게 먹을 때까지 좀 둘게요. 지금은 입질하는 거랑 톡톡톡톡 뭐 이러거든요. 다시 견제. 톡 걸었어. 오케이. 걸었어. 그렇지. 블랙입니다. 튀는 게.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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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돌을 피해야 돼. 그렇죠. 지금 시작은, 일단은 오늘은 뭐냐. 목줄을 일단은 2호로 시작하고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, 상황이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2호로 시작을 하는데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. 근데 이제 드롭방하다 터지거나 떨어지면은 목줄을 바꿔야 돼요. 오늘 혹시 몰라 같이 오신 분들이 또 생선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여기 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나? 일단은 고기에 생선 확인 시켜드릴게요. 드랙을 이빨에 감고. 파도 이런 거는 좀 피해서 아무 때나 드롭방 하면은 터진다고. 그래서 그리고 고기가 내 앞에서 드롭방 하면 돼. 나간 상태에서, 밖에 나간 상태에서 지그시 들어서 옆으로, 이렇게 옆으로 올려야지. 옆으로 이해가죠? 앞으로 똑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고 드롭방은. 자, 생선.